저거 리얼핸드 어때? 써보니까? 제가 리얼핸드 1이 집에 있는데 1을 잡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빨리 저거 가지고 싶어서.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 선수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가 베트남을 한 3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형님께 많은 도움을 얻어보고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 지승이랑 이제 3루를 파가지고 6년 전부터 사실 준비한 거예요. 예, 같은 팀이고 사실 팀 들어간 것도 지승이 형이랑 손 잡아보고 이제 많은 연습을 해보고자 팀도 들어가게 된 거고. 신은? 제가 27살입니다. 무슨 놈이냐고? 넌 몇 살이냐? 저는 26입니다. 태인이 베트남 준비를. 아, 그럼 난 태인이랑만 잡아보면 되나? 네. 혹시 베트남 생각 있으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요! 각자 또 생각한 것도 있을 때 한번 좀 잡아보고. 휴가 나온 지 3일 됐는데 모임을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사실에 미쳐가지고. 100% 빠. 예. 지승이 등이. 둘. 아. 슛. 요즘에는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밭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 땅이 새로 생기신 것 같아요. 안에서 돌아가는 느낌. 그치, 처음. 여기서 땡기는 거지. 더 들어가면 여기 깨지. 이렇게 버튼 빠졌어. 아직도 일단 빨리 치마. 아, 그렇구나. 들어가봐. 아, 신기하다. 그럼 무섭다. 세상이 참 좁더라고. 신선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 예. 자세를 계속 고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합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미는 느낌을 훅으로 어떻게 주지? 훅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기본은? 당기는 것도 자, 봐봐. 아무 때나 훅을 네. 막 당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살짝 잡아봐. 흘려있지? 네.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네. 얘네들이 계속 늘어나. 그치? 네. 이거를 이쪽으로 너는 밀어서 이제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거든? 네. 잠그고서는 위쪽이 계속 들어가야 돼. 아. 네. 회전으로 들어가야 돼. 상한거리가 좀.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지. 위로 타고 들어가. 어떻게 베테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제가. 저도 뭐, 신인 같지만, 벌써 팔씨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또 10년 중에 6년은 지승이 형을 목표로 달려온 선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